바로 이어서 갑니다. 로스트 캐슬 이어서 가자. 아, 너무 최종 보스까지 갔었고 최종 보스한테서 졌습니다. 최종 보스 꽤 세네요. 뭔가 네이클로브가 나왔어. 뭐야 이거? 나 잔뜩 맞았는데 잘 됐구만. 사과가 하나만 더. 이번에 깰수 있으면, 아, 이번에 깨겠습니다. 보스도 받고 패턴도 좀더 열심히 해야겠어. 켄타우로스가 변수였어. 켄타우로스 자체도 위험하지만 부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켄타우로스를 대처할 수가 없었다, 인간적으로. 너무 위험했다, 이거는. 그리고 아이템도 전만 못하다, 좀. 3탄인가에서 먹은 아이템으로 엔딩까지 갔기 때문에. 아, 야, 뭐해. 왜 그래. 졸라 아프게. 데미지가 꽤 높거든요. 벌써 30 중반대가 되고 있죠. 첫 번째 무기인데. 두개 좋아. 아, 뭐 애매하게 나오냐, 자꾸.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아, 나 고기랑 바나나도 안 먹었네. 아, 내려갈 수 있구나, 다시. 돈이 애매하게 없네요, 지금. 별 필요한 게 없는데? 필요한 게 없는 걸 떠나서 지금 못 사. 그림의 떡이야. 가자. 좋아. 많이 깼어야 되는데 전맵에서 깨도 뭐안 나왔겠지. 7원 부족한데. 오, HP 10 좋은 거 나왔죠? 죽었네 벌써? 딜 쎄, 뭔가 쎄 지금. 아, 야! 씨, 어택 3 마이너스 뭔데? 열받아. 게임이 어쩜 이렇게 사람을 화나게 하냐. 나 어택이 나와가지고 지금 재도전한 건데 너무하네. 엄청 오래 했다고 지금. 뭔가 이상한 거 얻었어. 뭔 놈의 아이템이 이렇게 많냐. 버려 이런 거 좀. 아이, 그런 거 말고. 씨,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오네. 저건 무기일 거 아니야? 건방이겠지? 디자인이? 뭔가 잘 나왔네요? 돈을 유용하게 썼습니다. 돈쓸 데가 좀 많네. 벌써 나왔다고? 몇 맵이나 돌았다고? 이거 먹어보자.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왜 이렇게 버프 빨리 가냐? 개쎄네. 야, 끝나는 타이밍 예술이다. 버서커 나왔다. 훌륭해. 사과 왜 이렇게 많아? 버서커 맞죠? 버서커 맞죠? 하나 나왔어? 하나로 나온 게 어딨냐? 다음 가자. 빨리 깨자. 아, 솔직히 전파는 너무 좀템 그랬고. 좋은 아이템 나오긴 했는데 너무 일찍 나와서 데미지가 안 나왔고. 데미지 좀더 나왔으면 어떻게든 편하게 갔을 텐데. 그냥 시간만 잡아먹었어. 왜 그래? 응? 왜 뒤에 또 친구를 배치해놨어? 이거는 너무 고맙다, 야.
그렇지. 딱 두 타네요. 야,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아, 소피 아이템이야? 아, 필요 없어. 어느 안전에 저런 걸 갖다 놔. 저거는 뭐 슬라임 소환하는 거겠지, 뭐 딱 봐도. 가겠습니다. 아, 실드 좋아요. 3은 좋고. 야, 한 대였는데 아마. 아, 씨, 한 대인데 너무하네. 아, 이제 안 끊어져 공격이. 그렇지. 어, 템은 너무 좋은데 뭔가? 어, 요. 그래, 이렇게 한번 떠야지. 전턴에 그렇게 떴으면은. 야, 너무 맞았다. 이렇게 나대를 깍은 아니었는데. 버서커에 심취해서 나도 모르게. 야, 데미지 5회? 와, 좋네. 야, 벌써 50 뜬다고? 야, 아까 5탄이랑 비슷하게 뜨는데 데미지 보였어? 와, 말도 안 돼. 진짜 템빨 게임이야. 뭐야 이거. 아, 데미지 어느 정도 회복. 어, 나 이거 왜 안 먹었냐? 정도면은 3탄까지도 비벼지겠는데, 이 버서커라면. 야, 너무하네. 아무것도 안 나와? 갑옷이다. 갑옷 은근히 괜찮은데 보스전들은 좀 안 좋았다. 첫 페이지도 못 버티고. 그냥 재미용인가 봐. 뭐 근데 걔 덕분에 약간 이제 뭔가 아껴서 싸운 것 같긴 하다. 아무것도 안 주네요. 4원만 더 있으면 두 번 뽑는데. 아, 데미 진짜 세네. 저기 원큐가 나네. 와, 이거지. 이 정도 데미지 나와줘야지 내가 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거 말이야. 뭐야. 어, 왜 이렇게 세냐? 아, 이 속을 버릴 순 없지. 아, 돈이 없네. 아이씨. 사과라도 주지 차라리. 이 속이 좋다. 이 속 덕분에 안 맞았다, 내 생각에는. 야, 골렘도 때려보면 확 느낌 나겠는데. 와, 쟤는 한 큐 안 죽네. 그래, 걔들이 은근히 강해. 아, 자꾸 방어랑 헷갈리네. 아, 진짜 왜 이거 하필 방어랑 힐인 된 거야. 안 어울리게. 그렇지. 뭐야 이거, 데미지 10 마이너스? 이건 좀... 어? 가야겠다 이거. 잠깐만, 이거 가야겠는데. 아, 데미지는 그래도 세네. 마이너스 돼도 속도가 빠르니까 하긴. 은근히 더 빠른 것 같다, 좀 평소보다.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하 좋아 좋아. 아, 로스트 캐슬이라고요.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아, 실드 좋긴 하네. 안정감이 다르잖아. 방어도 되고 이제 좀 오래 가겠는데. 말하자마자 이씨. 데미 7. 아, 별로네. 진짜 쿨이 길긴 하네. 실드가. 빨라 빨라. 좋아 빨라. 이건 좀 아니지. 은근히 괜찮은데 건방. 스팀 게임이에요. 근데 스팀 그 모바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스팀으로 그냥 사서. 아, 겁이네. 좀 기다릴걸. 실드 채우는 거. 아, 저기 날 까놨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 고생했던 거미도 이제는 나약하고만. 이 데미지 앞에서는 하, 좋구만. 갑바 괜찮은데. 아, 무기는 불만 없으니까 당장은. 크리 10에 방어 8, 15. 아, 속도. 아, 가자. 아, 방어 있으면 좋겠지 뭐. 데미지가 지금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까 실패해서 방종하려고 그랬는데 데미지가 너무 잘 떠서 데미지가 이제 고정으로 올라가는 보석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잘 나와서 물약도 그렇고. 할까 하고 켰는데 아, 괜찮네요. 아, 참나 이거. 어우. 아, 진짜 제일 센 것 같아 아주. 눈깔 괴물들이. 그렇지. 아, 뭐 이렇게 많어 이씨. 데미지 좋아. 야, 전판이랑 근데 비교도 안 되게 잘 나온다 그래도. 해골 바나나. 맵 넘어갈 때마다 실드 아이템 플러스 아이템 실드로 꿀 좀 빠네. 좋아. 69 방어 되냐? 좋아요. 방어가 너무 허약한데? 와, 이게 뭐냐? 그렇지. 하, 게임 한 번. 아, 여기서 이 정도인데 나이트면 어떻게 깨냐? 좋아 좋아 좋아. 데미지 미쳤는데? 아, 내 돈 가져가는 애잖아. 아, 18원씩 가져가냐 무슨 돈을.
그래, 쟤 돈인 게 어딨냐. 돈은 웃을 수도 있는데 아예. 자, 원거리 먼저. 아, 좋아. 안정적이야, 무난해. 그렇지. 아, 부메랑 진짜. 사이클롭스요? 아, 사이클롭스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나 부메랑 데미지 진짜 너무하네 이거. 때리냐? 그렇지. 좋은 안착이야. 그렇지. 하. 야, 이거 실드 덩 많이 보네. 이거 실드 꽤 괜찮은데? 데미지만 나오면은 좋겠는데. 비슷한 계통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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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 오, 잘 나온다. 끝내준다, 끝내준다. 이거지. 지금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이템이. 전에는 엔딩 가까이 가도 이것보다 약하게 나왔거든요, 데미지가? 전파는? 기본 공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보스 깨지 않을까 싶네요, 잘 관리만 하면은. 근데 이 아이템으로 가도 되겠다, 그러면은. 아, 고민되네. 아까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서. 실드도 있고 이걸로 그냥 갈까? 아, 일단은 좀 보고 정하겠습니다. 어우, 야. 그렇지. 일단 원큐 나오고. 좋아. 야, 너무 안정적이다. 완전 내 취향인데? 딜도 충분히 나오고. 실드의 힘인가? 아, 저 저거를 버리고 가는 건 좀 너무. 그냥 엔딩으로 바로 달리고 싶다, 이 상태로. 아, 이거 지금 딱이다. 지금 베스트다. 야, 베스트다, 진짜. 아, 근데 이게 안 나오네. 아. 오, 야, 뭐야? 아, 근데 솔직히 이것보다 셀 것 같진 않은데? 아, 안 돼. 내 체력 빨아먹고 쓰는 기술인데. 엔딩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엔딩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엔딩을 보면은, 대망을 잡으면은, 제가 뒤통수를 맞고, 이상 마법사가 다시 대망 자리에 앉거든요. 다시 복수하러 가는. 내 전대를 복수하러 가는. 아. 아, 튼튼해, 튼튼해. 정말 튼튼해. 실드 100. 부딪혀도 되겠다. 부딪혀, 부딪혀. 좋은 실드야. 크, 이래도 살짝 끄트머리만 까였네? 여기서 4가 딱 나오고. 뭐야,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아이, 나, 아, 참. 어우. 고기. 제대로 하자. 너무 여유에 취했다, 지금. 그렇지. 그때도 아이템이 바뀌면 비슷하겠죠? 아이템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로그라이크다. 좋아. 좋아, 좋아, 제발. 크리티컬 좋아.
체력. 왜 이렇게 잘 나오냐 갑자기? 미쳤나? 이거 그래 한번 고통 줬으면 한번 깨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사람의 도리지. 아니요 유료 게임입니다. 한 2만원 정도 해요. 저는 세일할 때 샀지만 아직 아 이 아 씨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네. 야 어우 실드 실드 내 실드 아 너무 좋다. 근데 야 이게 건방의 매력이구만. 얘는 공격할 타이밍이 각이 안 나고 이게 아래축이 안 좋아서 이걸 이렇게 비비네. 야 진짜 개좋네. 얘가 진짜 때릴 각이 안 나고 내가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고통받는 해적 보스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방패가 좋긴 하네. 실드랑 유지력이 다르네. 아 너무 힘들어 이놈의 게임 진짜. 아 빨리 엔딩 보고 해방됐으면 좋겠다. 내가 마지막에 가져가려던 그 무기네. 얼마 차이나? 아 13 차이나? 아 안돼 그래도. 야 13 차이는 진짜 심각하게 큰 건데. 아 그래도 아 좀 버려 이거 좀. 아 아 근데 아머 8이 아머 8이 있으니까 그래 아머 8 중요하지. 안정적으로 갑시다. 다음 4스테이지 두 개만 더 하면 된다. 야 데리고 오네. 그렇지 데리고 와야지. 아 설마 이 무기로 엔딩까지 가진 않겠지? 아 그건 좀 오반데. 그래도 엔딩까지 가면 데미지 부족할 것 같은데. 최종 보스랑 봤기 때문에 패턴을 아니까 문제 없겠지 뭐. 야 데미지랑 크리 데미지 보기 미쳤네 진짜. 왜 이렇게 안 죽냐? 좋아. 야, 실드! 실드! 150! 야 너무 잘 잡혀가지고 이거는 어려울 수가 없네. 켄타우로스만 조심하면 되겠다. 켄타만 조심하면은 내 생각에 안정적이다, 끝까지. 뭐야. 켄타우로스 위험하긴 한데 어떡하냐 걔를. 아 감이 안 잡히네 켄타우로스는 진짜. 아 보물 두 개 나왔는데 씹고 갈 뻔했어. 크리 일단은 크리 몇이야? 와 크리 26이라 전에 마이너스였는데 여기쯤에서 와 미쳤네. 피리 데미지 첨보? 필요 없어. 데미지 2로 첨보는 오바지. 방으로 4차이 나는데. 와, 야, 쿨 10%? 크리 마이너스 20은 좀 심한데? 아, 됐어. 가져가. 이거다. 좌우, 좌우. 여기지. 219.
좀 심하네 얘네. 아우. 그렇지. 아, 완전 고수 나셨구만. 자, 이거 으쌈하다 으쌈해. 아, 데미지 낮아진 거 맞습니다. 크리가 줄었기 때문에 20%가 크리가 26%에서 6%가 됐죠. 엄청 준 거기 때문에 데미지 자체는 1을 올랐어요. 1 아니면 얘네 방어력이 높던가. 아, 뭐야 이거. 아, 비켜 비켜. 오우씨. 실드. 어, 왜 이렇게 느려? 아, 위험한데, 이거? 됐다. 어, 데미지 또 나온다고?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진짜? 미쳤는데? 전부 다 1.5배인데, 기본 스펙이? 나 이거, 깨라는 거지? 이해하겠어. 깨겠어. 상자도 두 개씩 좀 미쳤어. 야, 방어력 마이너스 15는 오바지. 아, 너무 많아서 아이템이 회복템을 먹을 수가 없네. 실드가 너무 많아서. 아, 위험하다. 어우, 야. 실드가 원래는 없는 건데. 야, 원래는 없는 게 정상인 건데. 미쳤네. 야, 뭐야 이거. 냉토리 뭐야. 돈이나 가져가자. 그거 나오면 좋겠는데. 체력 소모해서 능력치 올려주는 거. 이거면 지금 진짜 깔끔하게 들어갈 텐데.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을 텐데. 안 나오네. 귀엽고. 야, 500. 참나. 아, 왜 안 가져, 씨. 좋아. 저 정도는 VCU가. 상점이다. 두 개. 어, 좋은 거 나왔네? 어, 디펜스 2. 자, 이거 버리자. 아, 저건 좋은 건데, 부메랑 버렸어야 되는데. 전물약은 잘 나와주겠지. 어우, 이게 꿀빠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깨겠는데? 아! 점점 실드가 늘고 있어, 오히려. 안 맞으니까. 어디서, 어디서! 데미지 엄청 세, 데미지!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이렇게 급이 다를 수가 있는 건가? 아니, 무기가 이게 초반 무기인데. 원래 이제 실드 상승 같은 이제 수수한 건 없거든요, 후반 가면은. 야, 이렇게. 야, 방어력 3? 미쳤네, 진짜. 아크 같은 거 다 했습니다. 아크나 뭐 로스트 아크, 아크 이볼브, 서바이벌 다 했습니다. 들고만 가자, 이거. 아, 체력 회복 너무 많다. 아, 내 체력만큼이 최대구나, 실드가. 아. 너무 좋은데, 그럼. 컨에 집중하고 가끔 스킬만 써서 풀피만 유지해주면 되네. 이게 제일 좋다. 디펜스 제발. 아, 괜찮은 거 나왔네. 조금 안 좋은 거 나. 어, 데미지 2? 아, 왜 이러냐, 진짜. 나 전에 한두 개 먹지 않았나? 하나 먹지 않았나? 어, 몇 개가 나온 거야? 10개 나온 거 같아. 좋아 좋아 좋아, 달려가. 야, 너무 좋다 진짜. 미쳤다 이 안정감. 이거 무기 안 바꿔도 되겠다 진짜. 리얼 갑바만 바꾸면 되겠다. 갑바 그 쿨감 위주로
풀피 무한 유진데 이거? 풀피 풀실드. 프로토스야 완전. 야 제대로 세일 세일 해주는 거. 아 저건 됐고 개구리는 됐고 바꾸자. 크리다 방어력도 있는데 뭐 황금기사 좋아요. 아 이거죠 사신. 야 방패 너무 유용한데? 아, 야, 방패 왜 이렇게. 와, 너무 세다, 이거. 진짜, 방패. 건방이 이렇게 매력있는 직업이었나? 내가 멸시하던 건방이. 와. 편집하려지 말고 자르기만 하면 어떠냐고요?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되나요? 편집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편집을 할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야. 아, 야, 아, 아. 가는 길 섭섭하게 또 저런 걸로 긁고 가네. 나스루다 말이야. 아, 크리. 아, 야, 야, 뭐야, 뭐했어, 뭐했어, 방금. 아, 뭐 독이야? 필요 없어. 실드지, 실드제. 야, 체력이 안 까이네. 그냥 가죠. 파밍할 것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세다 지금. 엔딩 스무스하게 가겠다. 이 초반 무기로. 노가다 나름 조정을 하고 있긴 한데. 걸러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자르는데 이 업로드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가능하면은 최대한 노가다 안 하거나 영상을 번외편으로 남겨서 바꾸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영상 그런 게 없죠. 200이다. 솔직히 200 안 달지 한 스테이지가 안 돼. 이 정도 스테이지에. 아따가. 아, 내 실드를 찢어버리다니. 건방진 녀석. 어, 데미지 세긴 세네. 전부 진짜 최종 스테이지보다 더 센데, 지금이? 저번 최종보다? 지금 이 들어와. 아, 늑대인간은 좀 그런데, 나 늑대인간은. 어 다행이다. 뭐 주는 거 없어 저런 애 잡으면? 아 만족. 평소에는 주로 어떤 게임 보시나요? 참고할 겸. 뭐야 얘는. 서큐버스도 있네. 나 처음 봤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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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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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래? 조작 안 먹어. 저 맞으면은 매우 걸리나 보다. 아, 뭐. 오우씨. 집념으로 때린다. 그래도 피가 1도 안 까지는 실드 개인. 크리티컬. 크리티컬 무기가 아닌데 크리티컬 23%야. 야 미쳤다 진짜. 이게 데미지지. 그래 이거지. 요정도는 나와줘야 데미지를 할 수 있지. 아아아아아. 아이고 좀 기분 나쁘구만. 아 실드 깨버리네 그냥. 죽어줄래? 그래.
실드 1 남았다. 아 실드 빵됐다. 안돼 풀 유지해야 돼. 풀 실드 내 생각에 이번 첫 번째 그 캡테리몬에서 좀 고전할 것 같은데? 패턴을 많이 못 봐서. 아 강력하다. 아 켄타우로스다. 넘어놔 넘어놔. 아 좀 심하다. 발이 네 개라서 떨어지는 게 없는 거니 설마? 그런 기가 막힌 설정이 있는 거냐? 하지만 안 되지 1대1은 이씨. 저는 쟤한테 진짜 숨도 못 쉬고 맞아가지고 아예 봤었거든요? 막 해골 막 20마리 끼고 막 돌면서 막 악마랑 다 끼고 돌아서 드디어 복수했다. 돌 써야겠는데. 아 필요 없죠 이거. 아, 이석 중요하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저 차이는 크지. 뭐 나오냐. 야 체력이지. 체력 크리지 당연히. 검도 살짝 땡기긴 하는데 아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네. 와 미쳤다. 체력이 올라가면은 실드도 올라가지 않나? 실드가 한 15% 정도 되려나? 아머 36에 데미지 59야? 기본이? 진짜 방송 진짜 오래 했다. 주말반 딱 주말반에 어울리는 방송 분량이야. 물론 시청자 수가 없을 뿐. 뚫고 가! 그냥 실드로 그냥 아 아 잠깐만 그리고 불에서 죽어 타서 어디서 다 그냥 밀어넣어. 이거 저 이게 전사다. 죽어. 화영이야 화영. 어떻게 그걸 스무스하게 내려오냐 그 속도로. 야 안정감이 차원이 다르다. 이 건방의 매력에 또 빠져버리네. 아 근데 저 위는 위험한데 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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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다행이다. 좋구요. 아 크리 야 미쳤네. 너 왜 이렇게 잘 떠 진짜. 미쳤는데? 계속 뜨는데? 버그야? 저번에 안 뜰 거 탄코머리 여기서 다 때려 박는 건가 그냥? 아 위험하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일단 한쪽. 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돼. 어, 디펜스 나왔어. 미쳤어, 그냥. 다 쏟아줘. 드디어 체리 까이기 시작했다. 야, 실드가 이렇게 좋은 거였다니. 먹어봐. 어, 방어력 2? 미쳤네, 진짜. 풀피죠? 얘부터 죽여야겠다. 더러운 녀석. 더러운 녀석 고지들 먹다니 감히. 어우 진짜. 그렇지. 어 데미지가 100이 들어가네. 한손 건방으로. 이거지 실드. 너무 안정감 있다. 아 너무 안정적이다. 미치겠다 진짜. 사과. 아 나 고기를 두 개나 먹어버렸다 근데. 이거 약간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는걸. 아 야 한 놈만 깐다.
계속 때리면 이제 정신 못 차리는구나. 남해에서 만약에 경직 안 들어가면 그땐 모르겠는데. 어우 기분 나쁘게 떨어뜨리는 것 봐. 아 내 돈. 아 됐어. 돈 쓸 일 없어 내 생각에는. 좋아 좋아 좋아. 고기만 두 개 나오면 된다. 고기 하나만 나오면 된다. 풀이다 그러면은. 아 안녕 안녕히 가세요. 어 뭔가 나왔다. 뭔가 나왔다.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나왔다. 와 개쎄 진짜 미쳤어. 올. 올 아무것도 안 주잖아 이 건방진 놈들. 때릴 거 다 때려놓고서 치사한 놈들. 쉴드가 다 차기 시작했다. 이번에 나와줘라 보스야. 나오면 바로 찢는다 그냥. 보이면 그냥 찢는다. 템빨이 필요가 없는 압도적인 기본 스펙. 꿈맛 개쩔어. 적도 되게 호구로 나왔네? 아 드래곤이다. 드래곤은 조금 어우 야 디펜스 대박. 치는 족족 나온다 진짜. RPG 게임이야 로그라이크가 아니라. 플랫템 더럽게 길어 진짜 미쳤어. 지금 더럽게 드러나네. 데미지 슬슬 후달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템빨을 무시 못. 아 두 개 이 나왔고 데미지 말하자마자 데미지를 부르는 마법 두 개씩 나오네? 디펜스 이건 해야겠다. 어 이거는 너무 아깝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실드 양도 올라가니까 어 좋게 생각하자. 뭐야 뭐가 된 거야? 아무래도 하자. 야 빨리 덤벼. 왜 도끼맨이야? 무조건 3타 때리면 되겠구나. 아 그게 닿니? 하지만 실드 차는 게 더 빠르구만. 아 이제 너무하네. 죽어 좀. 실드도 못 가잖아. 수준. 아 너무. 아 이게 뭐니. 아 근데 나무 저거 너무 좋아서 걸을 수가 없다. 폭탄으로 가져가. 필요 없어. 아 여기서도 실드를 주네. 바로 싸우면 되겠다 그냥. 죽었다. 덤벼라 법사야. 볼 것도 없다. 그냥 바로 찢자. 넘치는 자신감. 넘치는. 어쭈 잠깐만. 저 경직 들어가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26은 심하지 않니?
아, 왜 이렇게 전진해서 때려. 살살 때릴라 그랬는데 나는. 아, 야. 그거 살짝 따가웠어. 인정하겠어. 살짝 따가웠다는 거. 내 실드가 까일 뻔했잖아. 어, 야, 많이 따가웠어, 방금 거는. 훌륭했어. 그리고 숭회동 안 했냐, 너? 대. 대. 그만 나대. 그만 나대고 죽어! 스킵 없네. 아, 실드 차라고? 해도 되는데. 어쭈. 나름 매콤한데. 나름 매콤해, 짜식. 어쭈, 나름 매콤해. 아. 에, 그건 좀 아니죠. 투피우지. 아, 짜식, 이거. 바나나 때문에 너무 거슬려. 아, 불 데미지 너무 아프다, 인간적으로. 바나나 밟아서 피해찌롱! 바나나 밟아서 피해, 제발! 아니야, 바나나 덕 좀 많이 봤다. 죽어라, 그만 엉기고. 어차피 내 적순 아니야, 이제. 이 정도 템 나왔으면은, 가지고 논다고. 아, 뜨거워. 아, 덤벼! 야, 나 뭐 고기 육식주의자 같은 거 먹었나? 왜 고기가 잘 차냐? 실드. 아, 너무 약한걸? 이게 템빨의 차이인가? 너무 약한걸? 대충 해도 이기잖아. 아, 뭐야. 뭐야, 병신이야? 아,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아, 잠깐만요. 빨리 와봐. 거기까지 겨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때립니까, 이 아저씨야. 호수염 남자가. 아, 진짜 너무하네, 얘. 죽을 놈이. 어? 그 죽을 놈이 말이야.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실드 채운 다음 싸울 거야, 몰라. 덤비던가 말던가. 또 있냐? 또 있어도 이길 자신 있어. 건방지게 말이야. 아하! 마법사의 모든 장비. 지팡이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다 풀렸네요. 드디어 엔딩 보러 가겠습니다. 뒤에 방패 좀 들고 가라. 들고 가고 있네. 설마 이제 주인공이 최종 보스라던가. 원류. 뭐야, 최종 보스? 진 최종 보스야, 진짜? 소울 하던 애야? 보면 알겠지 뭐. 어, 내 무기!
내 무기! 내 인생 무기였는데 진짜 리얼 감동의 파노라마였는데. 아 뭐야 잡혀갔어 나약한 녀석. 그걸 잡혀가 버리다니 속도지 속도만 한 아 애매하다. 아 하, 미묘 아 미묘. 아 가자. 34레벨 됐습니다. 엔딩을 봤고요. 뭐야 여기서부터야? 그러면은 뭐야 어떻게 되는 건데? 그냥 나 잡혀가서 그거 대고 끝이야? 뭐야 얘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엔딩을 봤습니다. 아 힘들었고요. 아 나이트메어를 못 깨서 아쉬운데 나이트메어를 다음에 한번 깨보는 걸로 하도록 하죠. 아, 나 실드 장비 너무 뿡 맞쩔어. 야, 처음부터 이걸 준다고? 왜 나 또 하라고 이거? 이어서? 잠깐 어떤 꼬레지 주나 보자. 디펜스 두 개, 체력에 풀피 회복 하나에 이건 회복이 되고 체력 15? 디펜스 1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자, 재밌었습니다. 로스트 캐슬 승비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해도 좋고 아마 다음에 또 세일을 할 테니까 그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재밌는 게임이고 언제 같이 뭐 멀티로 하길 원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어떻게 끝난 건가? 나이트메어를 깨면 되는 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내 생각에는 아까처럼 아이템 나오면 나이트메어에서 깹니다. 너무 잘 나왔어. 집중해서 하면 깹니다. 나이트메어 어렵긴 했는데 깰만한 것 같거든요. 야 바로 공수 소환 나와버렸네. 재밌었고요. 내일 봬요 뿅.